예,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강단이 이단을 분별하는 영적 지식을 갖추라 이런 말입니다. 누구를 이단으로 정죄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영의 세계에 속지 아니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겠죠. 세 번째 시리즈. 항상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다른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이단의 영에 속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틀린 복음과 올바른 복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 뭐요? 틀린 복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99%다 맞는 이야기 하면서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결론이 다르다는 거죠. 끝이 다르다는 말이 조금 막연하지만은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가보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서도요, 자꾸 오직 복음이 안돼 있으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람들이 막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야, 저 사람 복음이다, 저 사람 제자다, 속으면 안 돼요. 오직 복음, 이거 안된 사람들은요, 종교생활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여도요, 그게 복음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거 빨리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분별하고 어디로 언제나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적그리스도인데요. 이건 복음을 막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도 운동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이단이라고 하면은 복음을 막는다 할 적의 의미는 뭐겠어요?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막는 세력들이요. 이걸 보고 적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복음 전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복음을 전하느냐? 도무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도 하지 마라. 뭐가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로 중심으로 된 공의회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도요, 자기네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쉽게 이단 정죄를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그 복음 막는 세력입니다. 사단은 복음 전거되는 거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 전거하는 단체가 일어나면은 전부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이단과 가짜 이단을. 세 번째. 사실상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복음이 없는 교권주의자다. 입으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복음이 없다는 말은 복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뭐 저도 경건의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건의 능력을 사실상 부정하는 자들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렘넌트가 해야 될 학업. 본문 배경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학업 전선, 산업 전선을 들어가야 되느냐? 렘넌트라는 건 어린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은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아니다, 응답이 되었다, 안 되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다 참고해 볼 만한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고, 응답이 온 사람은 응답이 온 이유가 있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이 뭐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왕이 되어서 나라를 지킬 사람으로 준비시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준비를 하고 시대를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대를 볼줄 알아야 시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묵상 운동이 뭔지를 알고, 그 묵상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학업 산업에 뭡니까?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묵상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 성취의 힘을 공급받으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학업 산업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뭐 대단히 성공한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성공도 성공이지만, 어제도 내가 잠이 안 와서 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좀 대화도 좀 하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목사는 목사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일단은 누려져야 되거든요. 행복해야 됩니다. 지 못해가지고 하는 거하고요, 누리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묵상의 힘을 공급받으면 여러분이 눌리지를 않아요. 자유로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누려집니다. 창의적인 접근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나무 눈치나 봐야 되고 사람 눈치나 봐야 되고 뭡니까? 말이 코람데오지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말씀 성취의 맛을 보라. 자, 두 번째. 이제는 묵상 운동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능과 산업의 축복을 누리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영성 운동이 필요합니다. 영성 운동이라 할지 이거 기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이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에 뭐요? 사무엘 대제사장으로부터 피로 부업을 받잖아. 이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다윗이 가는 곳이 악신이 떠나갔다. 여기서 앉아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의 산업, 기능, 학업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궁중에 들어가지고 찬양사가 돼가지고 다윗이 찬양하고 수금을 탈때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가지 않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 운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지금 묵상 운동을 일으키고 영성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이제 렘넌트 사역자들은 특히 또 어른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요. 메시지만 들으시지 말고 실천을 하셔야 될게 우리 교구에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 묵상 운동을 일으킬 것인가, 영성 운동을 일으킬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은 그때그때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요, 서밋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묵상 운동과 영성 운동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은 어느 날 서밋이 되는 사건이 옵니다. 말하자면 저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부터 왕이다. 목동 이런 거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목동의 자리로 갔어요. 왜? 시간표가 아직은 목동이니까. 그러면서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게 됐는데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갔는 올바한 거예요.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세상이 저런 골리앗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구나. 지금 왕도 벌벌 떨고 형들도 벌벌 떨고 장군들도 벌벌 떨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구나. 이거 깨달았겠죠. 근데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요 쉽게 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 6절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한 내용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놨는데 이게 언제 한 말이냐?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울 왕이 보낸 이 뭔가 저격 특수부대가 쫓아다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잠도 제대로 마음껏 못 자는 그런 시기에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결국 이런 그 영성 운동을 가진 렘넌트 다윗이 처음으로 뭘 성전을 준비한 것을 볼수 있잖아요. 자기 미션을 가지고. 서밋이 뭐냐? 우리는 자꾸 서밋 하면 성공한 사람을 서밋이라는데 나의 미션을 찾은 사람. 이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자기의 미션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만 다니지 자기 미션이 뭔지를 몰라요. 미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는 것이 흔들리고, 자존심에 흔들리고, 남이 인정 안 해줘서 흔들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너무 있어가지고 흔들리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도요, 내 기준이요,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남의 말잘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20살부터 지금까지 시험 들어본 적은 없어요. 뭐왜 그런 줄 압니까? 내 미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미션, 청년 사역, 두 번째 세계복음화.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는 나는 능력은 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미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어떤 상황이 와도 선교에 대한 거 잘하지는 못하지만 젊은이들을 키워야 된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메시지하고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려움하고 위기 왔을 때 내가 다윗처럼 그걸 이기고 요셉처럼 이기는 것들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간증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보여줄 필요도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이불로 감춘 필요는 없잖아요. 저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근데 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 저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갈까? 뭐 이런 걸 보면서 뭡니까? 내가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서밋인 겁니다. 서밋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나오고 총리된 것을 서밋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미션을 찾은 사람. 막연한 미션 말고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미션을 찾고 그 미션 성취를 위하여 도전하는 사람. 다윗 보시오.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받을 적에 언약궤 이야기부터 제일 먼저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언약궤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품은 것은 성전 건축,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놓고 기대한 거. 어떤 사람은 이 언약궤 이야기를 들을 때 뭡니까? 아, 이 언약 운동을 할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게 또 도단성 운동인 거요. 사람마다 그때 각자에게 미션은 형태는 달라요. 스타일은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뭡니까? 언제나 언약, 복음. 이 성취를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뭐겠냐?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주일학교 한다고 다 미션이 아니에요. 뭐 물어보면 다 미션이라는데요. 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뭐 교회 가면은 뭐 주일학교 요즘 없는데도 많지만 주일학교 있잖아요. 청년회 다 있잖아요. 웬만한 교회는. 그러면은 뭐너 청년회 맡아라, 너 주일학교 맡아라.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션이 아니고 일이잖아요. 사역이잖아요. 그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과 사역을 넘어서 내 미션으로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내 인생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묵상 운동, 영성 운동, 서밋 운동, 이런 단어가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이걸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오늘이 미래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가 여러분 뭐 미래의 진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미래가 오늘이다. 또이 말은 뭡니까? 미리 본다는 거예요. 미리. 미래를 앞당겨서 오늘 보는 겁니다. 점쟁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언제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측하는 습관을 들이라. 이렇게 가면, 이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 거고, 점쟁이처럼 해라는 말이고, 강박증으로 가지라는 말이고, 그림을 그려보라는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내가 예측한 대로 될 때도 있고, 안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확률이 높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안 맞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가 점검이 되느냐 하면, 내가 도대체 어디에 포인트를 잘못 뒀기 때문에 이 예측이 빗나갔지? 이런 포인트가 잡힙니다. 영적 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응답의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미래다. 묵상 운동, 영성 운동, 서밋 운동을 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내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미리 응답을 받는 겁니다. 미리 응답을. 자, 그러면은 렘넌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다, 없다, 됐다, 안 된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참고하면서 점검할 부분이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제,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요셉,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이 세계복음화 연결됐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80살에 부름을 받고 출애굽에 도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래 언약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이제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걸딱 알고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요. 왕에 다 망하고 죽었던 사람들을 한번 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다 죽었던 백성들 보세요. 뭘 몰랐냐? 가나안 땅 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죽더라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안 간다고 생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길에 다 묻어버리는 거지. 우리는 가다가 죽어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살려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갈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디딤돌이 되고 방패막이가 돼야 된다. 그 죽으려면 죽을 수 있다. 이래 가야 되는데요. 자꾸 원망불평할 때
아니, 애굽에 있는 게더 낫지 않았냐? 아니,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웠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배불리 먹고 또 맛있는 거 먹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40년을 연장시킨 것은 불신앙을 해서 연장을 시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만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3일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3일이고 일주일이면 정복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인도하지만 일반 은총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아직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반영하지 않아서 멸망시켜야 될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40년의 기회를 준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장례식을 치르려 하니까 이들을 데리고 3일 만에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스라엘이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40년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전부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새로 태어난 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성경 구약에 보면요. 저 복합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되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지고 그것에 성취하는 도전을 하는 주역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묵상운동, 영성운동, 서밋운동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 237 언약을 붙잡고 5천 종족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자로 선교사로서의 개인 미션이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에 계신 우리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특별히 멕시코의 이인기 선교사님, 러시아의 이규호 선교사님, 우리 중남미 46개국 복음화를 위해서 움직인 우리 정문식 선교사님, 우리 또 이덕신 목사님, 우리 정찬호 목사님, 김연일 목사님, 저 아버지 우리 5인 1조 팀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알류, 또 미주 청년 선교국, 우리 또 민대성 목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국내 또 다민족 현장과 특별히 노포 현장에 우리 김지연 선교사님, 디모델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을 통해서 노폭 지역에 다민족 운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구 사역들, 캠프 사역을 한분한 분들 축복하시고 우리 영어 예배팀, 앞으로 일어날 또 다민족 예배팀들, 선교 전도 캠프팀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해서 한 사람이 70 제자를 찾아서 70 지역의 지교 운동에 영향을 주고 또 시야를 넓혀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바라보면서 모든 종족과 나라는 다 못하더라도 내가 70 나라를 대교구 삼고 그걸 통해서 70 종족을 세계복음화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전략을 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숫자 노름이 아니라 정말로 이 단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내 평생에 남은 인생에 전도자의 여정을 설계할 수,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임정자 권사님, 평생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요. 최후의 보루로 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조경호 집사님, 최미애 권사님, 우리 캐롤리나 송명근 집사님은 암을 치료하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완전히 쾌차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평소에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계신 우리 정은선 최은혜 목사님, 또이 코비드19 때문에 각종 질병에 노출된 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권한적으로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군 선교사들, 캠퍼스 선교사들, 직장 선교사들, 산업 선교사로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곳, 그 현장에서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입시생 강예빈 크리스틴에게 성령 충만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최고의 베스트 컨디션 속에 좋은 성적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아버지의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축복, 문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